못하게 특히나 못하게. 네, 근데 청소 여기 원래 청소하시는 분으로 애들을 오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농민의 필요한다는데 이거는 이거는 일정으로 안 써지겠나? 필요할 감자. 아, 야, 좀 어디 갔대? 3천원 같은 거 벌써 지금 400원인데 이거. 와, 나 저런 거 안 보이던데. 오늘 저 메뉴 양배추 필요하네. 양배추 뭔데? 양배추, 파, 감자. 감자랑 파랑 양배추 그리고 400원을 드린다. 400골드, 400골드. 기운데 차라리 저런 건 물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와, 뭐야 이거? 오! 산달! 와, 예상적 중.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뭐 또 전화해서 또 여기저기 또 수소문을 또 해봤는데 야간에 우럭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 불러라.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 그런 소리 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불 넣으면은 뭐 능성어?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놀래는 것 같은데. 뭐 거의 낚시터? 어, 아니 여기. 아 여기서? 낚시터 말. 주변에 왜 사람들 전부 다 있다 이거. 뭐 설거지 하는 거 아이가 그거 설거지. 한산도에서 배운 거죠.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게 뜯어졌으니 찍찍이가. 한 번에 여기다 접시 넣거나 하진 않겠지? 그 정도입니다 설거지용. 근데 거기다 신발을 넣나? 전부가 그냥 바닷물로 씻었지? 네 신발하고 또 있습니다. 아, 집에 다시 살라고. 거기 바닷물로 하면 그냥 삶 치는 거잖아. 에? 네? 잔소리 듣기 싫지? 빨리 자라. 저 배터리는 뭐 평생 가노? 오래 간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낭만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보기 안 좋다 카메라에. 아니다 괜찮다. 누워 있어라. 있어라. 아야 괜찮다. 빠다. 아니 좀 더 들어가면 안 되나 땡겨서 그래. 잔소리도 좀 쉬니까 좋나? 아 지금 딱 좋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봐 그러려면 집에 있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 항상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까보다 혼났네. 아까 발바닥만. 와. 아, 진짜 니 쇼킹하다. 간만에 낚시 좀 된다. 아, 근데 내가 자연이다. 생미끼를 좀 결합했습니다. 그래. 공기 네, 조금 달아가지고 했나 바로 모네. 어, 생미끼가 나는 그 풀인 줄 알았다, 얘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 경범이 신났다, 신났다. 경범이는 무조건 오늘 낭만이네. 무조건 저 정도면 낭만이죠. 경범이님 또 그 남들한테 이렇게 과시하거나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아마 기분이 진짜 최고조일 겁니다. 최고죠. 경범이 신나하니까 뭐 좋네요. 저도 이렇게 쉴 수 있고 좋습니다. 또 잡았다. 이야 선생님. 또 잡았다. 낚시 잘한다. 낚시 잘한다. 아, 또 하러 가야 되나? 아, 귀찮아. 히트! 오, 나이스, 나이스. 이야. 오, 좋다, 좋다. 야, 재밌네, 재밌네. 와. 오, 숨 마셔, 숨 마셔. 오, 이야. 뭐하는데, 이거, 여기 도대체. 야, 이거 농어대로 처음 잡아보네. 한사바 피딩이가.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호. 우후. 와, 좋다, 좋다.
기분 좋다 이거. 아 지금 조현출님하고 경범해임하고 뭐 엄청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있다가 아 이거는 한번 던져봐야 된다. 지금 아니면 내가 이 메탈로 언제 한번 또 잡아보나. 아, 그래서 메탈로 딱 해임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던져서 가보니까 바로 성대가 물었습니다. 왜 플랫피싱을 하는지 알겠네요. 아 손맛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전진한 텐트들의 공통점을 알겠나요? 아, 예.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그 앞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텐트를 치신 분들은 무조건 낚시꾼들이고 뒤에 분들은 이제 힐링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보니까 지금 막 낚시들을 많이 하시네요. 앞에 치신 분들 이번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경범행님이 맞습니다. 네. 에? 이야. 아, 이거요? 이야, 너 고기를 다 잡나? 이거, 5분, 5분. 이야. 히트! 방금 5분에서 나온 거. 야. 자. 아, 두 번째 성대 올라왔습니다. 야, 메탈, 이거 잘 무네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아 오늘 이 동생들 이쪽에서 원투 낚시라는 데서 그래도 요 동해 거 놓으면 개불미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서 개불을 제가 챙겨왔습니다. 약간 성대가 지루해진 타이밍인데 지금 성대에 올라면 막 표정이 안 좋아 이제. 그만 잡아야죠 이제 성대는. 올라올 때 뻘건 것만 봐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자 왜요? 잡으면 어디서 할 건데?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 단골 가게가 있어가지고 부탁해서. 이렇게 한 2만 원치 날라니까 이렇게 한 20마리 정도 주시더라고요. 넉넉하게. 보통 저희 해지감은 한 5마리 정도 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한 마리씩 통으로 끼워서. 통으로요? 네 통으로 끼웁니다. 그래서 요 바늘 꼬지 개불 끼우는 방법을 모르겠지 당연히. 이렇게 큰 걸 고기가 먹는다고요? 아이고 이거 더 커도 먹지. 개불을 이렇게 보면 약간 성대가 지루해지던 타이밍에 이걸 넣으면 뭐 바뀝니까 상황이? 아무래도 좀 질긴 미끼다 보니까 성대보다는 다른 어종이 남성놈이나 이런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다 보니까. 남성동? 아까 저한테 능성어 이건 뭡니까? 능성어? 능성? 능성어 말고 뭐였죠 아까? 뭐라? 능성어? 아까 여기 점성어? 아 점성어 아유 여기 보면 이렇게 갈라진 형태가 입 여기 만지면 딱딱한 데가 꼬리 쪽인데 방송에 나와도 되지 될까 싶게 생겼네. 이걸 여기 바늘꽂인데 바늘꽂이 입 쪽에서 안선봐 모자이크 쳐야겠지? 이 정도면 조금 모자이크 쳐야 될 것 같아요. 물에 왜 들어가서 저럴까? 경범이 아직 늘었다. 히트! 히트! 오, 나이스, 나이스. 유후! 와, 던지면 나오네, 던지면 나와. 아. 거의 낚시터인데요, 이 정도면. 양어장 낚시터. 성대 밭. 여기 이 동네 단골 손님입니다. 가장 개체수 많고 지금 찬바람 불 때 여름에 냉수대는 살짝 같이 들어오는 여기 성대 개체수 많으니까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이제 물놀이 시간도 다 돼가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주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낮에 왔을 때만 해도 몇 분 안 계셨는데 점점 엄청난 인원에 캠핑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마트에 지금 장을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 주차 자리도 다 뺏길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도 이제 그만하고 마트 한번 간 다녀오겠습니다. 병 팔아서 뭐 사러 온 것 같다. 135원? 어? 395원이네. 우와. 돈 벌었다. 짭짤한데 이거. 좋네요. 물어볼까? 삼겹살이랑 비빔면이랑 회랑 그거 네. 좋아합니다. 네. 저는 함부로 주사 먹지 않습니다. 네. 고를 줄 알아. 아니요. 이게 뭐 다 소리가 똑같은데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냥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잡았습니다. 도다리? 도다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도 괜찮아요. 자, 일단 이거는 킵해 놓자. 이거보다 배, 배. 오. 왜냐면 형님이 좀 전에 노랑 가자미인가 뭔가 얘기하더라고. 아, 진짜 도다리 같습니다. 그. 근데 멋있어. 고생했어. 방어 하는데 방어. 그리고 주머니 500원이 있거든요. 이건 거의 쫓아나는 건데. 야, 가져가. 나는 이런 만큼만 가져간다. 우와, 잡아.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우와. 모든 게 다 되는구나, 되는구나. 아. 뭔데? 아, 따라야. 아, 따라야. 해도 맛있고. 큰 애들이 많네. 네, 이렇게 많더라고. 네. 아, 이거 드려야 돼요? 가자미도.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모자르면은 네. 오셔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비었나? 아, 내가 비었어. 질문해. 뭐, 완판했나, 완판? 아, 완판까지는 아니고, 한 몇 개 가져야 돼요? 아, 저분이 뭐, 저분이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분이 한 다여섯 마리 성대가 먹고 싶다 해서, 한 그래도 한 여덟 마리 정도 챙겨드렸어요. 그래도 아직 한 4마리, 5마리 남았습니다. 용가자미는 안 가져가셨나? 아, 용가자미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약간 용가자미를 약간 눈독 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드리니까 어, 이것도 주셔도, 아, 이것도 어, 받아도 돼요? 이러길래 어, 된다고. 또 꽂아왔다.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저분은 낚시를 하시잖아, 지금. 안 나와요. 이게 어 뭐 이게 좀 멀리 좀 장타를 쳐야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캐스팅이 약간 좀 멀리 안 나가시더라고요. 멀리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조가 차이가 있지 않나. 근투를 하셨어. 네, 근투. 어, 이게 너무 가까이 던져서 뭐 저희가 잘해서 잡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비거리 차이입니다. 비거리 차이. 계속 넣는다. 바로 놔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나 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손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갬성으로 한번 빠져보고 싶습니다. 그래, 손님이 왔는데 그치. 우리 맨날 도와주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희 자리가 좀 센터인 것 같은데 야간에 저희가 한번 돋보여보고 싶어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놓고 맨날 사놓고 처박아 만났는데 드디어 씁니다 이거. 그거 썼다 우리. 아 맞네, 한산도에 사고 썼네. 이것도 이거 처음 쓰네 이거. 야, 아무리 강호에 법도가 없다지만 이건 위에 달아야지. 우리 도와주는 진분 아니가 그래요. 저희 삼치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요번 촬영에도 진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거창하게는 못해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간단하게 좀 챙겨드려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수박에서 성의가 보인다. 애들이 관심을 가진다. 저기 수박 있다 하면서. 수박도 얼로 맞춘다. 얘들아 안돼. 얘들아 안돼. 아저씨 먹는 거야. 갔다. 그거 진짜 수박이야. 왜 가짜 수박인 줄 알았나. 어우 사이즈 좋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봤어요? 네. 어. 이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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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완판했나, 드디어, 이번에는? 네, 제가 생선 장사가 생각보다 소질이 있나 봐요, 제가. 네. 오셔가지고 계속 기웃기웃 거리시길래. 고객님인데 어떻게 알아들었지? 눈치. 아니, 처음에 계속 막 왔다 갔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필요하세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바디랭귀지 다 가지고 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러길래 바로 해서 봉지 담아서 바로 드렸습니다. 네. 완판. 글로벌하게 팔았네. 아 글로 뭐 장사 또 장사에 또 소질이 있네 내가. 다음에는 여기서 회를 떠가지고 있다 이거 팔자. 아, 잡혀간다. 법이라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사업자 있어요. 여기다가 집게하고 가위하고 그러면 돼. 아주 그냥 신명 나눠만. 저기 뭔데? 손으로 안 될까요 여기? 몰라, 돌산 여기 워낙 뭐 따라해 주는 분위기라고. 날로 발전하는데. 아 이게 있었네. 아 봐라 뭐 불 잘 붙는다. 저 선풍기 배터리가 거의 12시간 지나고 있다는 거다. 야 그래도 깻잎은 무조건 사왔네. 내가 생각 소형 생각만 사면 내밖에 없다니까요. 아 이거 낮에 싱싱하게 보관하려고 포 떠가지고 지금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던 생선이거든요. 약간 숙성해. 근데 진짜 지금 탱글탱글합니다. 아까 연기 뭐 당했던 만큼 복수하는 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고기를 좀 굽다 보면 연기가 나는데 뭐 굳이 꼭 복수라기보다는 맞아. 좀 냄새가 멀리 퍼지도록. 아까 옆에서 숲 피울 때 좀 약간 고민은 됐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필까 말까. 근데 역시 피니까 또 좋네요. 좋기는. 해지니까 딱 그래도 시원해지지. 네, 약간 해지고 나서 좀 은근히 쌀쌀했는데 딱 숲이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에어컨까지 올렸거든. 가져왔으면 또 욕 못하네. 야, 해가 얼마나 있는 거야 도대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와. 이거 뭐 내가 뭘 해? 아니요. 닭갈비 하세요, 형님. 닭갈비 해주면 좋죠.
내가 또 닭갈비 집에 안 있었나 또. 와, 나란 게 뭐야? 어, 진짜 닭갈비 집에 있었어. 닭갈비가 망했습니까? 엄청 잘 되고 있다 지금.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부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 이놈 장아 좀 치워 있어서. 네, 그래. 먹어, 먹어. 축구 잘하네, 우리 축구. 네. 차에 축구공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했다. 뭐 안 한 거야? 내가 한 표절 실? 아,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했다. 차에 축구공 있는데. 낚시부터 붙여라, 낚시 길에서. 하나 좀 살게요. 오늘 메뉴 뭡니까? 오늘 제, 메뉴는 제가 자연에서 수확한 재료들을. 유기농? 유기농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만드는 닭갈비입니다. 왜 닭갈비인지? 이게 딱 닭갈비를 하라고 누군가가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닭갈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말 뭐 맛있나? 괜찮나? 안 먹은 척 하지 말고. 쩝쩝 소리 다 나는데. 맛있네요. 아, 앞에 지금 눈으로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조명이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파도 소리가 찰랑찰랑 나는데, 아, 그거 파도 소리 없었으면 오늘 좀 훼손질 못했습니다. 이게 낭만입니다. 고기 먹은 거랑 그럼 무슨 상관이 도대체. 파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접시 없으니까. 아무래도 밤에는 좀 이제 야간 어종이 장어, 그 다음에 낱마리로 운 좋게 우럭도 나온답니다. 야가 우럭, 장어 아니면 우럭, 이렇게 지금 어종을 보고 있습니다. 성대는 약간 지겹다. 성대는 이제 오늘 빨간 것만 봐도 너무 힘드니까 빨간 거, 성대는 좀 그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케미랑 이제 달아났으니까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케미가 움직이면 바로 달려가서 이제 챔질하면 아무래도 이제 짱어를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저 케미가 입질로 뭐 빨간색 불들은 그거 아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조력자님, 저 입질로 뭐 빨간색 불들은 케미입니까? 아, 전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닙니까? 싸구려입니까? 그냥 물로 건드리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싸구려라뇨. 싸구려라뇨. 아, 고기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출구 어디 갑니까? 방금 물 붙었던 것 같은데. 조명 때문에 눈부시지만 아, 잘 보입니다. 뭐 마음의 눈으로라도 봐야 됩니다. 싸구려지만 잘 보입니다. 싸구려지만 드시죠. 어이 너는 해야 먹지. 안 드신다고요? 아, 싸들랜데. 아, 아니 내가 고기 먹을게 알아서. 그래서 고기가 있었던 거지 오늘. 오늘 또 회야 먹는다고 이래서 챙겨주시는데. 그러면 쌈장을 우리 쪽으로 주시면. 한섭이는 안 먹나? 한섭이는 한섭이도 해 좋아한다 이거. 한섭이 해 좋아하나? 안 좋아합니다 한섭이. 한섭이는 지금 비빔면에 얹어서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 좀 먹어봐야죠. 한섭아, 비빔면에는 삼겹살이야 회야?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야. 삼겹살. 아, 왜 먹어? 아, 이 울산에는 근데 원래 이렇게 다 풀어놓은 분위기인데 약간 느낌이? 저기 뭐 일부 공원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못하게 막는 부분이 많은데, 울산은 저 백사장 개념보다는 몽돌 자갈밭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타지역에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울산 위쪽 경주 쪽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저 다른 지역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입장에서는 그 광안리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꽃놀이 원래 그 되는 거예요, 광안리? 안 됩니다.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이제 보통 막 하시긴 하는데 좀 막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경찰분이나 네. 지역 순찰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하죠 보통. 뭐 그렇게 뭐 타 지역처럼 뭐 흔히 말하는 뭐 알박기라고 하죠. 그런 지역 분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민원 제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도 한 4년 전쯤만 해도 여기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자주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지금 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앞으로 뭐 나올 어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해 줄 건 있나요? 이렇게 놀기는 불리할지 몰라도 어종이 좀 이쪽은 좀 단조로운 게 많아요. 근데 뭐 최근에 조항들이나 보면 여기서 뭐 성대도 있었지만 양태 뭐 소형 크질 않아요. 한 30에 40대는 광어 그리고 간혹 갑오징어 나오는데 갑오징어는 또 이 친구들이 또 못 잡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보리멸 뭐 아침에는 좀 해뜰 무렵에는 도다리도 간혹 나오고 합니다. 먹읍시다. 일단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회는 큰 거. 어, 이게 약간 그 개불이네. 네. 미끼. 아, 이거를 사람 먹으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미끼 한 마리 쓰고 다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저게 저만큼 들어가고 감성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지금 잘못 나갔네. 저희 앞으로 이쪽으로 좀 자주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1년 한 번만. 어, 저희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고. 아니, 전철이 울산시에서도 안 먹는 걸 왜 등영씨가 막아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경주로 올라가시든가. 아 1년 그 올해 다 썼네. 아 올해 다 썼죠 이제. 경주 가서 황어 한 마리 잡고 왔는데요? 아니 원래도 지금 냉수대 오기 전에 황어도 좀 나왔었는데 희한하게 또 황어랑 또 아마 한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집사람하고 여기 산책 나왔다가 지게이드 게임 하는데도 황어가 한 40 정도 되는 게 올라가지고 또 지나가는 아주머니도 박수 치주시고 남기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올 때마다 황어가 피하는 건 좀. 그래도 오늘 만족 한 명 덕분에. 아유, 그래도 성대 말이죠 이름. 아. 이 방송 보면서 이렇게 고기 많이 잡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이었어요. 많이 잡는 건. 뭐 이거는 다 돼가요? 직접 수확한 자연에서 얻은. 근데 이거 우리 저희가 지금 계속 직접 수확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방금 보십시오. 내 수확한 감자 아까 구웠거든요. 방송 맨날 볼 때마다 고기는 안 잡고 먹기만 하겠네. 이거 닭갈비는 진짜 방송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연락 올 것 같은데. 방송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 오늘 직접 수확한 겁니다, 이거. 경범행이. 지금? 아니, 감자 먹으면서 먹으라고. 직접 수확했잖아, 이것도. 응, 수확한 거예요. 맛있어? 방송 보십시오. 한사배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감자 안 좋아하지, 이제. 아, 감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자밥이란 걸 먹고 살아서. 강원도. 네. 감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껍질 근데 좀 잘 까졌으면 좋겠다. 안에는 진짜 맛있는데 껍질에 약간 흙맛이 있어서 다 먹고 힘들어. 껍질 벗기고 먹어야 돼. 응. 어? 흙맛이 나는데? 다 먹었는데. 아 그래요? 얘기를 해줘야 돼. 껍질 드셨다고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계속 먹고 있죠. 웬만하면 까고 드십시오. 아, 형님 흙맛 안 나면 이건 깨끗이 씻은 거예요. 아니 뭐 직접 했다 하길래 흙맛 나는 줄 알았는데. 유기농 직접 수확한. 유기농이란 단어를 쓰지 마라. 법에 걸린다 그거는. 진짜 안 먹을 거야. 네? 안 먹을 거야. 빨리 안 먹는다고? 배불러요. 네? 제가 고기 구우면서 고기 계속 주워 먹어서 그렇다.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소영이 그 하여튼 방송 보면 그 소영이 직접 수확하는 장면들 나중에 나오거든요. 딱 보면서 약간 감동받으면서 그래. 본방사수 봐야지. 네, 본방사수. 직접 수확하고 직접 요리까지 한다 오늘. 닭갈비까지 맛보시고. 아 닭갈비 난 닭갈비를 못 갔어. 닭갈비 냄새가 되게 좋던데.
선영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 처음 먹어봐가지고 엄청 뜨겁습니다. 익긴 익었죠? 네. 네, 드세요. 아, 닭갈비 안 먹겠지? 괜찮죠? 닭갈비. 직접 수확한 양배추, 직접 수확한 파, 직접 수확한 감자. 그리고 닭은 제가 직접 잡지 않았지만 하나 넣고. 아, 무조건 깻잎이구나. 맛있네요. 내가 손 먹게. 진하자고. 기분도 좋은데 오늘. 아, 그냥 나 라이벌 라이벌 게 그런 거 아니야. 찡. 닭이 라이벌 게 그럼 안 돼. 닭갈비도 별로 안 좋아. 아, 닭갈비는 좋아합니다. 좋아. 좋아합니다. 먹으라. 닭 넘어집시다. 오케이. 진짜 맛있다. 왜? 내가 수확 직접 수확한 진짜 맛있다. 아, 닭은 맛있겠지. 어, 너무 큰데? 아, 왜 선영이 수확한 건 안 먹고 닭만 먹나? 아, 원래 닭을 좋아합니다. 닭을 좋아. 네, 별로 야채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았어. 네. 먹고 강원도 산다고 감자 좋아한다 안 했습니까? 아가 사실 좀 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 가식적이네. 네, 이래 야채 채소를 먹으러 가야 맛있어. 닭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어떻게 그 수확 딱 한 게 딱 닭갈비 재료일까? 진짜 신기하게. 어, 이게 이제 혹시 니들이 주작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방송 보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 거야. 닭갈비 드셔보셨어요? 어,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원래 닭갈비에 양배추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 그렇죠. 야채가 좀. 양배추도 수확. 직접 수확은 너무 많은데 직접 수확은. 아이, 부끄럽다. 잠깐 지어놨다, 이거. 보시라고 하네. 뭐 있는 것 같다고?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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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옆에 조명. 아, 가만히 물고 있었나 보네 진짜. 우와, 장난이다. 우와. 이거 A 벌건 거다. 뭔데 뭔데. 헤헤. 아, 뭐야 빨리. 너도 물고 있을 수도 있다. 한서방 원래 밤에 나와 이게. 아, 이게 아까 그. 어, 있다. 조력지분께서 이게. 있다. 그것도 벌건 거다. 우와! 봐라, 내가 던지는 게 잘 문다니까? 우와! 뭔데, 뭐 같은데? 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우와! 아, 누가 던져놨는지 잘 던져놨네. 평소에 너희들이 좀 못한다. 너가 못 던진 거네. 우와! 어, 이것도 벌겄다. 아이고, 빨간 맛. 와, 진짜 성대 말고 다른 거 잡으려고 청계지렁이를 지금 노려봤는 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역시 여기는 지금 엄청난 마리수의 성대가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끼를 달아도 성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대는 잡으면 바로 놔주라. 와,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삼켰을 건데 그 정도 나눴으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은 그 너무 부작이 심해. 영상이 있어야 돼. 영상이 더 심할 텐데. 어이, 영상 날랐네. 근데 어이, 농민의 피랏땀인데 이거는 피랏 감자. 나 저런 거 안 보이던데. 아, 이 양배추는 여기 쳐내고 안에 또 한 두 조만 까면은 진짜 깨끗한 거다 이 정도는. 경험이 이제 니도 좀 아닌 거 같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했어. 감자랑 파랑 양배추 그리고 400원을 드린다. 잘하시네. 양배추 거의 안 먹었습니다. 아니, 양배추는 비닐로도 안 쌓여있어. 아니, 재배를 했다는데 양배추가 무슨 수로 재배를 합니까? 그걸 받아서 요리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 넣어도 될 것 같아.
다음에 다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 번, 세 번 나왔으면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본 것 같네요. 조만간 드랙에서 한번 만나시죠. 예, 그거 좋네요. 셰프가 설마 셰프가 주워서 쓰진 않겠죠? 근데 하나 아실 게 있어요. 딴 방송은 딴 놈이 찍을 것 같죠? 이놈이 찍어요. 차가워졌나? 차가워졌다고? 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정월도 냉수된가? 와, 진짜 진짜 시원합니다 이거 여름에. 달달해 보인다. 이 찬물에다가 저 알 수 없는 물에다가. 어 시원해? 어 시원해요. 와. 진짜 달다. 아 진짜 맛있다. 최근에 먹은 수박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거 근데 더 해봐야 계속 성대만 나올 것 같지 지금. 여기는 지금 울산 정자 해변 같은 경우는 성대가 완전히 바다를 점령했습니다. 지금은 더 해도 계속 성대만 자를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성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일어나보고 생각해보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다. 드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깨끗했겠죠, 형님? 가성비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나간 것 같지, 충분히. 너무 많이 말을 했어. 아니, 저는 아까 몰랐는데, 이제 영상 보내준 거 보고, 진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 하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득달같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세뇌가 당한 거. 나도 당한 거 같다. 아니, 영상 보면 아니에요. 저 죄송한 마음이 드나, 안 드나? 아, 저는, 죄송,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아. 화가 여러 단이 있었는데 울산 오지 마라! 너 셋 다 오지 마라! 이 정도면 나는 벗어날 수 있겠지. 벗어날 수 있어. 너 셋 다 똑같은 놈이다 오지 마라! 아니 와 이게 신나노. 야 진짜 너무 속잔데. 가서 봐 이거 전기차 태고자야 안 되나? 벌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불빛 때문에 안에 벌레가 많거든요. 이건 제품에 이렇게 하고 자야죠. 오면 바로 치게. 네가 감전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왜냐면 경보맨 갖고 가면은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아. 전기차가. 우선 제가 갖고 있다가 경보맨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주고. 조용히 하고 귀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봐. 눈 감고. 아, 노이로지 걸릴 것 같아.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텐트에 그 힘을 빌려, 다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그러면은 벌써 자는 것 같은데. 위에 불은 좀 꺼줘라, 이거. 너 촬영 끝나면 다 꺼야죠. 소등해야죠. 어제 밤에 저희가 여기서 자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주차장 쪽에 팻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은 주차 목적 외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캠핑, 야영, 차박 다 사용하실 수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저기서 자고 저기서 두 명, 여기서 두 명 이렇게 자려고 했다가 차에서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이 근처에 있는 분이 계셔서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머리는 바람 때문에 잠깐 조금 날린 거지
굉장히 단정했었습니다. 뭐 솔직히 이렇게 뻥 뚫린 이제 바다 해변에 와서 뭐 이렇게 좀 뭐 바람도 시원하고 이렇게 뭐 텐트도 치고 낭만이었죠. 고기도 그래, 잘 나오고. 고기가 잘 나왔잖아. 아, 그러면 원래 고기에 저는 이제 좀 조과에 좀 이제 기분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어제는 진짜 최고조였거든요. 막 경보매임 잡고 막 뭐 그냥 던지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넓은 바다에 정말 기분 좋았는데 우선 씻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아 이게 아, 나도 간만에 한번 더 낭만을 느끼는구나 이랬는데 여기가 또 이제 지정 캠핑장이 아니다 보니까 꼭 캠핑하시는 분들 말고도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바다 보고 밤바다 보시러 오시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있어서 대부분 지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밤바다에 오시는 분들은 또 한껏 또 흥에 또 취해서 또 만취도 하시고 또 흥에 취해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주변에서 또 뭐 캠핑장처럼 또 뭐 10시 이후 매너 타임이 없다 보니까 약간 고성방가를 하죠. 막 크게 뭐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노래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일 제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다 닫고 눕다 보니까 또 막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이 자갈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때마다 좀 왠지 좀 뭐 그렇진 않지만 좀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올까? 아 너무 밖에서 자는 느낌이요. 너무 밖에서 진짜 좀 가렸다 뿐이지 혹시 뭐 안에 뭐 있나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솔직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 낭만을 이 밤에 있던 일들이 다 이제 고생으로 넘어가면서 아 솔직히 잠을 못 자니까 아 저는 좀 고생이잖아 싶습니다. 아, 나는 그 자갈 소리마저도 낭만이 캠핑장 왜 가는지 좀 알겠네. 이제 캠핑장 왜 조금 비용을 들여서 가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알아. 참 준비한다고 하고 하는데 뭔가 하나씩 불만이 계속 나오네요. 아직 제가 갈 길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진짜 힘들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진짜 와 너무 좋았다 이게 캠핑이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철 해줍니까? 해준다. 우리 그러지 말자 빠지자.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에어컨이 있어서 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이 습한 게 다 없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피싱 TV.